다들 뭔가 너무 조용하신데 처진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씩 드릴게요. 아, 타맛! 오, 요즘 핫한 거. 한번 드셔보셨어요? 드시죠, 여러분. 저와 함께. 양치랑 먹은 거 같은데. 이게 저희가 우유가 없지 않나요? 우유도 사오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사왔어요. 우유. 이거 더 먹었어, 이거. 아침 뭐 하고 있구나. 부끄러워. 피곤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아니 평소 모습 많이 봤는데 영상이 없나? 그런 게? 술안주로 좋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 일단은 누가 먼저 먹어보면은 먹고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내 그릇을 다 만들고 자기 양은 모두 먹는 걸로 해서 다들 거짓말이 지금 음식 음란 한 것 같은데 가위로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길게 찢어지는 거. 아 가위 길이로 잘라야 돼. 와 생긴 것부터 무섭게 생겼어. 너무... 이게 원래 인기 있는 거예요? 필로고? 아 이게 지금 난리 나는 이게 뭐냐면 텍스도 없는 거예요? 텍스가 원래 초코만 네 맞아요 건데? 초코만 있잖아요 대표님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 코리아에서 네. 한번 이벤트를 하려고 진짜? 광고를 만들었어요. 파맛이랑 더 진한 초코맛을 만들 건데 어느 게 좋겠니? 투표율이 높은 걸 만들어줄게 그랬는데 투표율이 이게 높게 나온 거죠. 파맛 원래 이걸 만들 생각은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16년 만에 인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 저는 이만큼은 모르는데. 너무 많은데? 아니 그게 이게 개사료 같아. 이게 뭐죠? 아니 제 다이어트 중이라서. 오, 라면 냄새 나는데? 라면 스프 냄새? 아 진짜? 아 그래서 그거구나. 술안주로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나도 두렵다. 아 저는 배부르면 졸려서 원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부르면 어 지금 벌써 따르치면 조금만 피자만 타고 바닥이 떨어지는 거지 음식을 버리고 그러세요. 나 맛있는데 우리 숟가락 좀 있어요? 아까 숟가락 보였는데 아 안 뜯겨서 칼로 근데 진짜 파맛이네 게사류가 벌써 꾸링이 봤을 때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우유가 금방 줄어들었네. 우유 두 개 사왔습니다. 어이 대박. 원래 다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이거 올려야지. 네, 버리시면 안 돼요. 다 드셔야 돼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유랑 안 어울려. 아 그냥 먹는 거예요? 본표 맥주랑 먹는 사람들 있던데. 응? 본표 맥주. 아. 그냥 생으로 먹으면서요? 네 캠핑 온 것 같아요. 어, 나 맛있는데? 어디 볼까? 근데 얘가 조금 녹여야지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데? 괜찮은데? 사진이었나요? 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다 먹진 않겠지만 아 우리 사무실 다 특이한 사람만 있구나. 이게 양파링이네. 양파링에 우유 말아먹는 부분? 그러니까 양파링 맛이 나요. 근데 양파링보다 좀 더 달아요. 가장 맛있는데요? 그때 맥주 매니아로서 우유 말고 그냥 한번 먹어봐요. 그냥 먹으면 어떤데? 먹어봤어요. 먹어도 나아요? 저는 우유랑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맛있는데요? 좀 더 넣으면 그냥 어우 오우 오우 맛있네. 한번 그냥 이렇게 한두 개 예. 맛이 어떤지 우리 회사는 다 이런 걸 잘 드시는 분들만 있네. 전 말아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근데 이거 초코랑 섞어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응.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집에 한 박스 더 있는데. 한 더 먹을래요. 생각보다 맛있어, 그쵸? 조금 달라면서요? 아침에 이거 드시고 오는 거 아닌데요? 아니, 저 오늘 처음 먹어요. 저. 이거 말고, 이맛 말고. 초코맛. 아, 오늘은 아몬드 먹고 왔는데. 아몬드 맛. 아, 시리얼 드시는구나. 이거 짤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샀습니다. 먹고 사진인데 다음에 버린 사진. 맛은 진짜? 맥주랑 먹으면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주랑 같이 버린 사진. 이런 거 있는데 맛있네. 아니 그냥 옥수수 맛이 옥수수 맛. 출근해가지고 한 과장님이 혼자 여기서 먹는 거야. 딴 사람들은 나보다 이러고. 이거 색깔 녹색으로 안 했으면은 아무 생각 안 될 것 같아. 녹색이 지금 우유가 여러분 녹색이 됐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약간 색깔 때문에 일부러 지금 더 달라고 한 사람 두 명입니다. 무철TV 런지은. 여기 유명지역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이만큼. 그게 살짝 애매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가까우면 잘리고요. 거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 딱? 예.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오히려 이쯤? 다 별 되게 원래 이름 노잼인데 원래 먹고 막 버릴 것 같지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 우리 회사분들 우유까지 다 먹고 있어요. 다 잘 드시네. 한 그릇 더 주세요. 군따라 TV님께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먹는 거를 잘 리뷰하시는데 군따라 TV는 안 올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 이름 짓는 것도 엄청 어렵던데 유튜브. 그렇죠. 아 이거 배과장님 한 통 선물해 줄까? 슬라이트랑 먹으라고? 맥주 안주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아 이게 우유 맛이 뭔가 귀여워. 그거 다 먹었어요. 맛있는데? 뭔가 진짜 우유는 약간 파에 진짜 파. 아 이거 막 그래서 짤 중에 스브스 뉴스에서 막 곰탕에 넣어 먹고 막 그랬어요. 아 좀 상상 안 되네. 더 맛없대. 근데 이거 잘 팔려요. 달아가지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에디션이니까요. 이거 다 인스타 올리려고 사전적으로 인스타 유튜브에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풍기 현상이었었어요. 근데 반짝 즐겨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맛이. 굳이? 그냥 한번? 옛날에 그거 같은데 오이튼 허니버터칩 같은. 아 그래도 걔는 계속 맛은 있어서 계속 나오는데 얘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질 것 같아요. 허니버터칩 아직도 팔아요 그거는. 그래요? 네 저도 가끔 사먹어요. 와 솔직히 맛이 없다. 좀 눅눅해지면 맛없어요. 그러니까 의무감은 아, 그만... 아삭할 때 괜찮은데. 그니까 좀 물렸어요. 많이 먹으면 그런 것 같아. 살짝 처음에 먹었대 어? 신기하네? 이런 거 캡처해서 이제 저 더 주세요. 더 달라고 할 땐 언제고. 아 이거 이제 배과장님 싫어할 것 같아. 한정우 매니저는 이걸로. 어? 아 쉽지 않아. 이 사람들이 이거 스티커를 안 줬다니. 일본 스티커. 맛이 쉽지 않아. 그러면 사진 찍어서 기증해. 왜 국물 다 먹어요? 음감을 먹어야 돼. 다 먹어요. 싫어요. 아 정말 실망이. 얘는 남은 거예요? 네. 나중에 쓰면 될 것 같은데요? 테이프 붙여서 할게요. 얘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게는 버려야, 종이, 다 종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몇 점 주실까요? 10점 만점에? 10점이요? 아, 10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2점? 네. 되게, 킬로그 슬퍼하겠다. 4점? 4점, 오. 대표님, 몇 점? 몇 점이신가요? 아, 뒷맛이 별로 안 있네. 몇 점 주실래요? 점수요? 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이거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2점입니다. 0점인데요 그럼? 아 3점 주셔야지. 3점. 그래도 켈로그는 광고비 얼마 안 드리고 광고도 하고 좋았겠네.